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차 스쿠타페스 로테이션 중에서 가장 세고 스택이 가장 좋은 두 라인업을 뽑자면 여러분은 어느 걸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가차 천장에 도전합니다. 오늘의 가차 11차 스쿠타페스 250명 가차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카나하고 카스미가 있는 11차 스쿠타페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칸은 최강의 딜러, 카스미는 최강의 SP게이지 요원입니다. 이 두 단어면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기다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차 스쿠타페스 천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차 11차 스쿠타페스입니다. 목표는 250위원 전부를 박을 예정이고요.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가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미입니다. 달콤한 한때이고요. 스키는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 어필 5.2%를 올려주는 카드가 되었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특기를 사용할 경우에 10회 안에서 100% 확률로 6.6%의 어필만큼 이제 다음 SP 특기의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퓨어 SP 카드가 되겠습니다. 시크릿 갤럭시 카난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볼테지 카드로 나왔고요. 특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필의 42%만큼의 볼테지를 획득. 개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점 멤버의 어필 7%와 테크닉 3.5%, 이거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라이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같은 작전 멤버의 어필이 시작부터 2.5%에 올라갑니다. 그냥 사기예요. 그냥 UR은 총 97종, SR 88종, 레어는 총 65종이 들어가 있고요. 카난, 카스미가 각각 0.5%씩, 기존에 나왔던 22종의 패스카드는 0.042%씩에서 0.924%가 나왔고요. 나머지 73종의 통상카드는 이제 3.076%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료 가차도 좀 소가금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찍먹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장. 오, SR이야! SR이야! 뭐야, 이거. 야, 느낌 좋은데? 야, 호너카야, 심지어. 피거 카드야. 뭐야? 오. 야, 괜찮은데요, 오늘? 야, 오늘 느낌, 각이다. 이건 느낌 엄청 좋아.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SR. 자, 금색이에요. 오늘 가차 같은 경우에는 SR만 뜨면 스킵합니다, 무조건. 그거 아니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넘길 거예요. 자, SR로는 요우가 떴습니다. 요우 좋습니다. 그래도 안 떴으니까 여기서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요우가 떴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두 장! 시작부터 두 장. 한 장도 안 뜨나? 아, 안 뜨네요. 자, UR 두 장.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카나타네요. 나 헷갈렸다, 와, 순간. 네, 카나타가 떴습니다. 네, 좋아요. 자, 아까 한 장 더 썼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야! 이야, 이게 웬일이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자, 패스 워너카입니다. 지난 10차 스쿠스타베스에 나온 카드죠. 와. 자, 최고 에스마일 딜러죠. 동작전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 역시 동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카드. 이게 바로 뜻다는 거는 오늘 뭔가 달라, 느낌이. 천 가차도 소노카도 썼으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다른 유알은 이제 카나타가 떴어요. 예, 그 다음에 SR은 이제 두 장 마키, 그 다음에 하나오루가 떴습니다. 자, 다음 거 갈게요. 아직 깔게 많습니다. 230명이 남았기 때문에 가자! 자, 4번에 하나. 그러니까 SR 3장 갑시다. 오, 호모카 픽업. 하나요인데, 어? 잠깐, 있는 거. 어? 야, 뭐야, 이거? 야, 패스야, 이것도! 뭐야, 이거? 야, 오늘 왜 이래? 자, 패스 하나요입니다. 두 장째에요, 패스 마법있어. 야, 웬일이야, 이게. 오, 굉장히 좋습니다. 어필가 테크닉이 이제 골고루 갖춰진 엘레강트 카드가 되었고요. 같은 속성 어필. 그리고 동작전 어필이 있어가지고. 오, 야, 오늘 수학 괜찮습니다. 지금 10장 안 깠는데 벌써 수학이 괜찮아요. 그리고 한 장은 아까 픽업 카드. 호노카가 되었고요. 그리고 베르 엠마. 그 다음에 다이아가 떴습니다. 이렇게 세 장이 떴고요. 오, 지금 느낌 좋아요. 지금 장난 하나씩 뜬 거잖아. 자, SR. 자, 금색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을 좀 많이 썼어. 순간적으로. 자, 이번에는 스킵하겠습니다. 없네요. 자, SR 두 장 주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호노카예요. 네, 호노카 한 장. 그리고 치카 한 장입니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금색. 아씨, 아까 그 두 장이 뜬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스킵이 안 눌러줘. 잠자가. 자, 루비입니다.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다음 거 바로 갈게요. 두 장. 이겼죠? 두 장 이겼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픽업 한 장 딱 먹어주면 좋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R도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이마에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넘기겠습니다. 린이에요. 네, 통상 린입니다. 린은 뽑은 적 있어가지고 확실히 알아. 얘는 네, 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는요. 고치라이가
해서시아げますわ다이아인데있었나이거아이거아닌것같아아니네요아니네요통상입니다오그래도통상카드두장좋아요일단은통상린자그다음에다이아가나왔습니다좋습니다야우연일치인지모르겠는데액티브속성이가드타입이에요둘다그다음에이번에나온피거카드한장그다음에다이아아이거있었는거군요이것도그다음에카타가떴습니다자아직한참남았는데이거큰났네자스킵이런건빨리빨리넘어갈게요가챠가많기때문에빨리빨리넘어가겠습니다자카린이떴습니다네좋아요네한번쯤쉬어가는타이밍이있어야돼이것도빠르게넘기겠습니다어금봉도안뜨는데이거오그리고피거한장더그리고아이무가떴아이무나왔네요자이것도피거빌려나전에뽑았던건데헷갈려요기억이안나네아막말이구나네아직한참남았기때문에괜찮아요1번에하나네좋습니다자누가들어도말이네요 독보적이야얘는목소리가독보적이어가지고네말이좋습니다통상카드네요자일단 SR 은자리나가떴고요자마리가떴습니다이번에근데지금피거카드가호노카만많이나온것같은데느낌이자이것도스킵자카난이네요이번에는 SR 카난자그다음거어벌써100회했었어야뭐이리빨라잠깐쉬게요 A few moments later. 아이제나머지150회바로가도록하겠습니다자6월한장이제확정이죠이제슬슬다른픽업이한장떠줘야되거든요말이라도떠줘야됩니다어아이유무예요네아이유무입니다아이유무통상카드좋습니다일단 SR 하나유가나왔고요일단 UR 은네아이유무가나왔습니다얘가다아쉬운데진짜어필이좀아차가지고좀아쉬운카드중에하나죠어오깜짝이야우와뭐야오안뜬줄알았는데아떴네한번보겠습니다뭐가떴는지자루비오 오케이이제좋습니다세장째패스유알네좋습니다
오, 좋아요. 오, 지금 엘레강트가 확실히 잘 뜬다. 지금 확실히 잘 뜨네요. 그 다음에 이제 SR은 하나오루. 자, 그리고 리나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130연 나머지 계속 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진짜 왔어요. 자, 이 중에 한 장은 뜨겠죠. 한 장은 뜨겠지. 자, 일단 5번 10번 네, 좋습니다. 요하네죠? 통상이네요. 통상 요하네. 좋습니다. 자, 아직 한 장 더 있죠? 그것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통상입니다. 1차 통상 카드. 그냥 칸입니다. 이렇게 길지 않아, 생각보다. 한 줄, 두 줄이, 두 줄밖에 안 돼있던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자, 일단, SR은 노점이. 자, 일단 첫 장. 자, 요시코고요. 어, 이것도 엘레강트네요. 엘레강트 오늘 잘 뜹니다. 자, 그리고, 자, 아직도 현역이죠. 1차 카난. 이 현역인 이유, 어필 효과 때문에 아직 현역 판정을 받고 있죠. 네, 좋습니다. 당장 필요한 카드가 확실히 많이 나와서 좋다. 좋아요, 지금. 필요한 카드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딜러가 없어요, 지금. 딜러가 없어요. 물론, 호노카를 뽑긴 했는데, 한 장은 좀, 와, 또 호노카야. 그렇다면 다음 거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8번. 어, 한 장이네요, 이번에는. 네. 나온 것 같죠? 나온 것 같죠? 나왔다니까? 나왔다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제. 자, 카세미. 네, 좋아요. 2번 거죠. 2번 패스. 픽업 중에 하나. 카세미. 일단 한 장 하기 뜨겠습니다. 오, 안 나오면 어쩌나 했네, 진짜. 일단 한숨 돌렸어, 일단은, 확실히. 확실한 SP 충전 요원, 카스미, 획득했습니다. 루비, 한 장. 좋아요. 근데 이거 250회 맞지?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래, 나 1000장까지 모은 거는. 네, 맞네요, 250회. 일단은, 안 뜨면, 이제 카난에 질러야겠죠? 이거는. 그런, 뭐, 뜨더라도 이제 영입을 하겠지만, 이왕, 나와주는 거, 가차에서 나와주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건 없네요. SR만 두 장. 됐습니다. 오,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죠? 네, 말이. 그 다음에, 이번, 아까 뽑았던, 네, 카난입니다. 좋습니다. 어, 또 줘야 되는데. 자, 일단 SR만 4장. 어, 떴어요. 네, 피거 한 장. 네, 이, 순간 헷갈렸는데 이 마리가 맞죠? 잠깐만. 야, 끝났어, 얘. 호노카 끝났습니다.
자, 홈노카 6장. 네, 그럼 마리도 2장 얻었네요, 이번에. 그리고 요한 요시코까지. 자, 앞으로 80년 남았는데 그 80년 동안은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 2장. 네, 좋습니다. 쉽게 말게요. 한 장 더 추가. 각각 한 장씩 획득했습니다. 말이 한 장씩. 다음 거 갑니다. 무봉이 안 뜨네요, 이제. 갑자기. 한 장 정도는 더 떠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쯤이면. 자, SR 두 장. 자, 카난 나왔고요. 아까 나왔던. 그리고 카린까지. 네, 좋습니다. 다음 거입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년 중에서 무봉이 한 장 넘는 거 보면 살짝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자, SR 3장. 자, 다이아 2장. 그죠? 다이아 1장. 2장. 이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요. 까지. 이게 SR이 좀 많이 나오긴 한데 정작 UR이 안 떠요. 지금 UR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죠. UR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카난이 안 나왔죠. 다 나왔는데 카난이 안 나왔죠. 자, 카스미 한 잔 더! 나 마음의 소리가 나와졌어. 차라리 카난 나오면 안 되나? 그래도 한 장 넣었다는 거는 그 다음 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카나타도 나왔습니다. 옛살은. 자, 한번 볼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라니까. 야, 250회 하기 전에 카나까지 먹읍시다, 우리. 자, 봅시다. 뭐야 이거. 자, 카스미 3장째. 와, 카스미 진짜 잘 떠요 오늘. 네, 좋아요. 카스미 3장째. 야, 잘 뜨네. 그 다음에 우미. 좋아요. 잘 안 눌러진다 이 손도. 자, 우미까지 했습니다. 자, 금봉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토노카 몇 장이야, 지금? 일곱 장째 아니에요, 토노카? 와. 진짜 잘 뜬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딱 하나 먹고, 마지막 거에서 다른 카드 한 장 더 먹고 끝냅시다.
아 너무 갔나 거긴? 한번 볼게요. 야 근데 UR만 이렇게 보는데도 오래 걸린다. 마키 예 통상카드입니다. 마키 통상카드. 와 이것도 엘레강트네. 엘레강트가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장 코터리. 그 두번째 SR 린입니다. 그 이번에 나온 신유알은 자 마키입니다. 마키 좋아요. 어 근데 어필 카드 가지고 어, 꽤 괜찮게 쓰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강화하고 나면 이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남았고요. 여기서 뜨면 이돌이고 안 뜨면 천장이에요. 사실 일섭도 진짜 힘들게 뽑았거든. 진짜 힘들게 뽑아서 끝까지 하다가 끝까지 뽑았는데 됐어요 여러분. 과연 국회 부계정 글로벌 서버 계정은 천장 안에 뽑을 수 있을지. 가자 제발. 아니야 아직 뭐야. 여기서 무봉으로 딱 떠주면 돼. 무봉으로 아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제가 계속 다른 거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아닌가? 자 일단은 이번 거 픽업 마리 한 장. 오케이 마리 또 한 장. 2차 패스 때 같이 나왔던 카드겠죠? 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코 이렇게 액자했습니다. 더 이상 지는 건 의미 없죠. 250개 들렀기 때문에. 자 이제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교환권. 와 이걸 쓸 줄 몰랐어 처음으로. 이야. 자 마지막으로 카난 영입하겠습니다. 250회 까라. 짜스. 야 그래도 얻은 게 어디야. 얻은 게 어디예요 그래도. 자 천장 찍어가지고 카난 교환액 확인 완료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선물 한번 봐야겠죠. 이야. 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한 장 떠 계속 카스미가 떠가지고 맘 편하게 교환을 할 수 있었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0회를 지른 만큼 가장 많은 UR이 등장을 했습니다. 총 13장의 UR을 획득을 했고요. 그 중에 패스를 무려 4장을 얻었습니다. 한 장은 천장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일단은 카드 통상부터 알아보면 일단 다이아, 린, 타나타, 그다음에 마리, 아이유무, 그다음에 요시코, 그다음에 카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키까지 총 10장의 통상 카드를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패스 카드, 호모카, 하나요, 루비, 카스미, 그리고 카난까지 총 5장을 얻어서 총 13장의 카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카난이 안 떠가지고 천장으로 이제 영입을 한 것만 빼면 사실 나쁘지 않게 뜬 것 같아요. 12장이 뜬 거니까요, 사실상. 정말 어렵게 준비한 천장 가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카난이 최고의 딜러라고 하면 카스미는 최고의 SP요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만큼 천장을 꼭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잘 뜨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원하시는 카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또 모을 겁니다. 아, 지금 이제 6,000개 남았으니까요. 6,000개만 또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가차 할 수 있겠죠? 천장 가차를 위해서 또 존버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사이에는 일본 서버 스케스탑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 목 아파!